이어서 90페이지 검표율 용적률 보겠습니다. 검표율 뜻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용적률 뜻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검표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만약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있으면 그 한 동의 건축 면적 또 한 동의 건축 면적을 합계합니다. 그래서 그걸로써 검표율을 규제받는다는 것. 자, 그래 그 공식은 바로 건폐율 이꼬리에서 약자로 건국될 때 건태 건폐율 때 건이니까 건태 곱하기 100% 용적률 봐보세요. 용적률 이응이 보이죠? 용자 보니까 이응이 보이죠? 연대 연세될 때 연대 건국대 할 때 건대 이렇게. 그래서 기억할 때 좀 참고하세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비율한다. 만약 그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있으면 한 동의 연면적 또 한 동의 연면적 이렇게 연면적을 뿌려쓴 것을 연면적 합계랍니다. 연면적 합계로서 규제받습니다. 밑에 용적률을 산정한다, 계산한다. 그 위에 있는 공식이 용적률 산정 공식인데 그 용적률을 산정하는 경우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 부분이 네 개 있다고 그랬지 아까? 약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지, 주, 피, 피.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지주, 피피. 뭐라고요? 지주, 피피. 지주, 피피. 지주, 피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의 1번 보겠습니다. 이 용도지별 건폐율과 용적률 최단들을 규제한 형식은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거 보면 용도지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최단들은 밑에 줄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 줄 것이고 거기다 1단계 밑에 대통령령 그다 줄 것이고 2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별시부터 군후 조례까지 줄 것이고 3단계 이렇게. 그래 이 용도적별 건폐율 용도로 최단들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3단계를 규제하고 있다. 용도 지역별 건폐율 과 용적률 최대한도 규제 형식은 3단계로 규제하고 있다. 3단계 이때 1단계가 뭐 했습니까? 1단계가 그렇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단계는 대통령령. 3단계는 뭐였나요? 그렇죠. 조례. 그래, 지자체 의회가 있죠. 그 위에서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서 만든 조례가 있다. 도시 군결제를 한데 이 조례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면 할수록 하위기범, 첫째로 가면 갈수록 상위기범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그래 이 대통령령을 달리 시행을 하죠. 국토개법률 시행령 같은 말이에요. 그래 시행령이 있고 이 벗을 합해서 법령이라 하죠. 법령. 뭐라 한다고요? 법령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특광, 특시군의 조례로 최단들을 전국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 최단들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바로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요. 1단계에서 아까 국토개법률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토개법에 하면 국토라고 하는 공간은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에 따라 이렇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네 개로 구분해서 정하고요. 이 도시역은 다시 이 법률에 의해서 네 가지로 또 구분 지정하죠. 그렇습니다. 주, 상, 공, 노 이렇게. 관리역도 세 가지로 세분하거든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농림지역은 세분 안 되거든요. 자연환경도 세분 안 되죠. 그래서 주, 상, 공, 노 한번 쉬고 보생계 농지에서 아홉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아홉 개. 이 아홉 개의 지역에 땅에 따라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율은 이 정도만, 용적률은 이 정도만 적용하라 라고 최단들을 딱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세 가지 벗기 보면서 대장이거든. 대장이 야, 이 선을 지켜라 라고 딱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러면 밑에 애들이 알았습니다 해서 그 한도를 넘지 않는 법에서 딱딱 정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그때 주거적의 건폐율은 얼마를 법률에서 인정해주고 있냐. 건폐율이 바로 주거적은 70% 이하만, 상업적은 90%까지 이하입니다. 이하. 이렇게. 공업적은 70% 이하까지만, 그 다음에 녹적은 20% 이하까지만. 비도시역인데 여기는 도시가 아니죠. 보호생의 농장인데 여기 대부분 20, 20, 20, 20이에요. 근데 뭔만 많이 좀 풀어주냐. 계획과정만 많이 인정해주고 있죠. 계획과정. 계획과정 얼마예요? 40. 이렇게. 그래서 이 수치를 기억하는 것이 시험공부입니다. 이 수치를 기억하는 것이 시험공부예요. 기억할 때 건폐율, 주상공록 봐봐요. 주상공록 한번 쉬고 보호생의 농장 이렇게 해서 순서를 먼저 기억해요. 주상공록 한번 쉬고 보호생의 농장에서 딱 기억해. 그래서 기억할 때 주상공록 하고 7, 9, 7, 2 이렇게 알겠죠? 그거 뒤에는 공퍼스 이하니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주상공록 한 몇 진다고? 7, 9, 7, 2 이렇게 7, 9, 7, 2 이렇게 이해되죠? 7, 9, 7, 2 이거 연습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시험장에서 빨리빨리 생각해서 찾아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주상공록 7, 9, 7, 2 주상공록 7, 9, 7, 2 주상공록 7, 9, 7 이게 이제 연습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야 또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 봐봐요. 2로 끝났는데 밑에 있는 애들 다 2로 밀어보면 돼요. 위로. 그럼 끝나죠? 보호생의 농. 근데 2로 밀려고 그러는데 이 개란 애가, 개가 진짜 개예요. 개가 이렇게 가다가 펄떡 일어나. 자기는 아니다라고. 펄떡 일어나니까 깍! 때렸어. 그때 깍! 했어. 그래서 죽을 사, 개사, 개사, 개사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계사. 계획관이 얼마다고요? 계사. 계사. 그리고 이 용적률도요, 이따 보는데 여기는 100%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80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는 건폐와 용적률을 함께 계사백 해서 애와버려야 돼. 뭐라 한다고요? 계사백 해서 애와버려야 돼. 계획관리는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야. 계사백 이렇게. 계사백 이렇게 암기해야 돼. 뭐라 한다고? 계사백, 계사백.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 용적률은 비도시역은 다 80이하거든. 개가 빠지고요. 개만 빠지면 다 얼마다고요? 80이에요. 80. 그래서 비도시역은 어때요? 20, 80, 20, 80, 20, 80, 20, 80 이렇게 되거든. 뭔만 다르냐? 계획관련만 달라요. 계사백, 계사백, 계사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 계획관련 얼마다고? 계사백, 계사백, 계사백. 그러면 시험장에서 아주 잘 써먹을 수 있어. 계사백, 계사백 이렇게. 계획관련 건폐율은 40%야. 용률은 100%야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역에 있는 땅은 어느 지역에 있는 땅값이 그나마 비싸냐 상대적으로 계획관련, 계획관련. 알겠죠? 자, 여기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용적률은 또 얼마를 인정하느냐. 용적률은 이렇게 기하면 돼. 이것도 주상공록, 주상공록 이부터 순서로 해놓고 용적률은 5, 1, 5, 4, 1. 뒤에는 똑같아. 00% 이하. 주상공록, 주상공록 해서 뭐라고 하자? 우리끼리 5, 1, 5, 4, 1. 용적률을 보고 있어요. 뭐 보고 있다고? 용적률. 용적률을
51541. 51541. 500, 1500, 400, 100% 이하다. 나머지 비도시 아까 했잖아. 80, 80, 100, 80, 80 이하라고. 아까 끝내버렸죠. 그래서 이걸 먼저 딱 머리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십시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범위에서는 이와 같이 구적에 대한 건폐가 영역을 최대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 도시역에 있는 땅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은 다시 세분해 놓고 있거든. 뭐 하고 있다고요? 세분하고 있어, 세분. 땅을 쪼개놨다, 그 말이죠? 세분. 녹지역도 세분. 그 명칭을 순서에다 첫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첫 시간에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 여기 이 주거지역은 여섯 가지로 세분된다.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머리에다 넣어버려요. 바로 전용이 두 가지 있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은요, 제1종, 그 다음에 2종, 제2종, 그 다음에 제3종까지 있죠? 이렇게. 그래, 일반 주거지역 세 개 있다. 1종, 2종, 3종, 이렇게.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 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총 몇 가지로 쪼개지냐? 여섯 가지가 있다. 이걸 순서 들어야 돼. 전용 1, 2종, 일반 2, 3종, 준 주거지역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대통령령에서 상업지역은 다시 네 가지로 세분하고 있죠? 약자로 중, 일, 류, 근 이렇게 해버렸어요. 뭐라 한다고요? 그래, 중일, 류군, 중일, 류군. 그래, 중심, 일반, 그 다음에 유통, 이거죠. 그 다음에 근리. 이거 너무 급할 때는 중일, 류군 이렇게 해야 돼. 뭐라 한다고요? 중일, 류군, 중일, 류군, 중일, 류군, 중일, 류군. 이렇게 연습을 자주 해가지고 중일, 류군. 이렇게 기하시고, 그 다음에 공업적은 다시 대통령을 통해서 세 가지로 쓰면 되죠. 전용 공업적,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 뭐가 있냐? 준 공업지역 있죠. 이것도 급할 때는 전일준 공업지역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 한다고요? 전일준 공업지역. 전일준 공업지역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뭐라 한다고? 전일준 공업지역. 그리고 나면 생각이 나야 되는 거고, 녹지역도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다 아시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자연 녹지가 있다. 이렇게. 이것도 급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 생, 자. 보, 생, 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부터 연습을 해야 돼.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갖다 대입만 하면 되거든. 규칙을 적용해서. 자. 그럼 이제 먼저 이 건폐를 체크해 볼까? 건폐를. 여기 봐봐요. 주거지역 아까 건폐율 법률에서 얼마 이하로 깔아라고 그랬어? 70% 이하로 깔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령에서는 그 선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범위에서 안에서만 바로 정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통해서 정해놓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제1종, 2종 전용 주거지역 똑같이 50% 이하다. 이하. 그 다음에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다 60% 이하다. 이하다. 제3종은 50% 이하다. 준 주거지역은 70% 이하다. 보시다시피 얼마 이하에서 끝났어요? 70% 이하에 끝났죠? 이걸 순서대로 기하는 것이 쉬운 겁니다. 전용 1, 2종 50, 50, 일반 1, 2종 60, 60, 준 주거지역 70이고 3종 G 50% 이하다. 이렇게 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할 때 급할 때는 1종, 2종 전용 주거 1, 2, 3종 일반 주거 준해서 5, 5, 6, 6, 5, 7 그러면 돼요. 5, 5, 6, 6, 5, 7 5, 5, 6, 6, 5, 7 5, 5, 6, 6, 5, 7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556, 57, 556, 57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이 상업적은 급할 때 중, 일, 류, 군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 이것은 중, 일, 류, 군에서 9887, 9887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9887, 9887, 9887 이렇게 좀 기하시고 90% 이하, 그 다음에 80% 이하, 80% 이하, 70% 이하 이렇게. 그 다음에 전일준 공업지역 있죠? 전일준 공업지역은
아까 법률에서 얼마야로 깔아라고 그랬어? 70. 그런데 대통령령을 통해서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 70, 70, 70. 그래서 공업지역 다 7777. 공업지역 777.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녹지역은 법률에서야 20% 이하로 깔아 그랬어. 대통령령에서 20 이하로 깔아줬어. 이히이, 이히이, 이히 할 거 없잖아요. 예? 주거지역만 좀 신경 쓰면 되겠죠. 5호, 6, 6, 5, 7. 상업적은 9887, 9887, 중, 1, 6은 이거 순서를 내어놓고, 그 다음에 전주중 곱지은 777, 녹적은 222, 그러면 끝나잖아요.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적률을 보면 이 법률에서는 이렇다. 아까 500, 1500, 400, 100, 80, 80, 여기 비도시는 다 끝났어. 그래, 여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만 보면 돼요. 알겠죠? 이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야, 이, 봐보세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땅의 용적률은 50% 이상에서 100% 이하로 깔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보고 계셔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봐. 이, 시험 공부할 때는요, 앞에 있는 것은 몰라도 돼요. 여기. 여기 신경 안 써도 돼. 뒤에 것만 하면 돼. 지금 우리는 이거 하고 있거든. 뭐 하고 있다고? 최대한대로 공부하고 있어. 뭐 하고 있다고? 최대한대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최소한도 몰라도 돼. 다만 이해는 이렇게 하면 돼.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해만 하면 돼. 여기 야 대통령령에서 그랬어. 제1종 전용 주거지인 땅은 용적률을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을 범위 내에서 이제 조례를 정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조례로 우리 특별시에 있는 땅에 제1종 전용 주거지는 70만 인정하겠다. 그러면 7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우리 부산광역시에 있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땅은 용적률을 그냥 100까지 다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범죄에서 결정납니다. 조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 된가요? 조례. 그래 현장에서는 뭘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느냐? 조례. 조례. 특광, 특특, 시군의 조례로 이 수치를 구체화시켜서 딱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용적률을 정해서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건폐율도 마찬가지야. 제1종 전용 주거지는 최단도 50이하다. 그러면 조례에서도 이 수를 초과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래서 50% 이하의 범위에서만 정하니까 50을 그대로 다 지자체에 의해서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안 돼. 우리 동네에서 너무 건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 동네. 그래서 40으로 깔아. 30%까지 이렇게 해버려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우리는 이해만 하고 수치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 이제 앞에 있는 최소한은 몰라도 돼. 그러면 이제 간단해.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시험 공부로서 올해 이게 나오거든. 자, 이 용적률 최대화 보면 이것도 규칙이 정되고 있어. 이걸 순서대로 해야 돼. 1종,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 중, 1, 6은 전율증 공업적 보세 이 순서를 기어놓고 갖다 대입하면 돼. 주거적은 제1종 전용 주거적의 최대한 얼마냐? 1종이니까 100% 이하. 1종이니까 얼마다고? 100% 이하. 얼마다고요? 100. 여기다 플러스 50% 하면 규칙이 적용돼. 그러면 여기까지 숫자 있잖아. 1, 2, 1, 2, 3 있죠? 여기까지 규칙이 적용돼. 끝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50, 200, 250, 300. 끝났죠? 순서대로 100, 150, 200, 250, 300. 그래서 오, 3조니까 300으로 끝나구나. 남들 규칙을 제거하니까 이렇게도 또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기 봐봐요. 준 주거적은 땅값이 비싸. 여기 법률에서 아까 얼마까지도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 500까지. 야, 주거적 500% 이하로 깔아. 근데 500까지 깔아준 것이 바로 준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건물은 크게 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비싸게 싸겠어요? 비싸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이 전율종 공업적도 규칙이 정돼요. 봐보세요. 전용 공업적은 아까 여기 300 끝났잖아요. 규칙 적용하죠. 그 300을 생각하면 전용 공업적의 최단 300%더라. 여기다 플러스 50하면 이것도 규칙이 정돼 끝나더라. 그래서 전율증 공업증은 300, 350, 400 이렇게 기억을 해요. 찾았나요? 자, 공업적 규칙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중심 상업적이요.
여기 봅시다. 이 많은 지역에 있는 땅 중 어디에 있는 땅이 제일 비쌀까? 중심 상업지역. 그래서 여기 상업지역이야 1500 이하에서 까라 그랬는데 1500을 중심 상업지역에 있다 인정해 줍니다. 1500. 이걸 이제 기준 잡고 마이너스 200 하면 돼요. 200 플러스 이하. 그러면 1500에서 200을 마이너스 하면 얼마예요? 1300이 되고 그 다음에 또 200을 마이너스 하면 1100이 되고 또 200을 마이너스 하면 900이 되죠. 이걸 규칙을 취하면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 이것은 여기서 함정 나옵니다. 이제 금방 했던 이 파트 있잖아요. 여기서 꼭 함정 나와요. 이건 점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인 중개사 중개업자 될 때는 이건 평생 머리에다 넣고 다녀야 돼. 그래야 의뢰인이 부르면 즉각 답을 해서 신뢰성을 줄 수 있거든. 그래서 매년 출제합니다. 매년. 알겠죠? 매년 이거 냈다 한번 컴필했다 한번 영롤했다 한번 컴필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여기서 꼭 함정 나오니까 작년에도 나온다 해서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거 맞췄겠어 안 맞췄겠어 학생들? 조금만 했던 분들은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어. 이거 다 외워가지고 가거든요. 다 그래. 구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어디가 나오냐. 그 92페이지 특수장소에서 건필과 관련된 거 나오죠.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자연 녹지역에 지정된 개발 진위를 만났다 그러면 건필은 3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다. 아까 이 자연 녹지역 있죠? 자연 녹지역은 건필 얼마였어요? 20이었죠. 근데 여기다가요, 야, 이 땅은 좀 개발을 돼. 이렇게 찍어줬어. 개발 진주다. 그러면 건필을 좀 10% 더 주는 거예요. 30%야. 이해 돼요? 그래. 자연 녹지역에 지정된 개발 진주는 얼마까지 더 인정한다고요? 30. 그거 하나 봐주시고. 또 여기 보십시다. 도시역 예거지역은 이걸 말해요. 봐봐요. 도시역 예거지역이라는 것은 이걸 말해요. 여기요. 여기. 도시역 예거지역은 이런 거다. 이렇게. 여기를 도시역 아니라고, 옆에 보세요. 도시역 아니라고, 여기를. 여기는 도시역 예거지역이라고 그래. 그러면 도시역 예거지역은 계획과제 빼고 다 건필이 얼마예요? 아까? 20이죠. 근데 도시역 예거지역 있다. 야, 여기는 개발해도 돼. 라고 찍어주면 개발을 진행시키려고 찍어준 만큼 건필을 40까지 주는 거예요. 40. 얼마까지 준다고요? 40. 그럼 보세요. 들어봐요. 그러면 이것도 어렵지 않아? 여기가 도시역 예거지역인 비도시역이에요. 비도시역에 아까 개발을 진행시키려고 개발 지구가 지정됐다 그러면 그 지구가 어느 장소에 지정됐던 건필이 다 얼마 인정된다고? 40. 이 개발 진구일 때 개나 도시역 예거지역의 계획관리일 때 개나 개는 개예요. 개는 개. 이 개새끼 두 마리는 건필이 똑같다. 40. 그래. 개 두 마리는 40. 알겠죠? 이렇게 해야 돼. 계획관리도 40. 개발 진구도 40. 개는 개다. 그래서 40이다. 40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장 보호구역 하나 보고 넘어가죠. 수산장 보호구역은 건필 얼마냐? 40% 이하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래, 거기까지만 일단 받으시고, 밑에 용적률도 하나 볼까요? 용적률도 여기 도시역의 지역에 증대한 개발 중.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도시역의 지역 여기에요. 도시역 예거지역에 개발 진가 증대했어. 아까 건폐 얼마 준다고 그랬어? 40. 근데 용적률 얼마 주냐? 원래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역 용률 대응 8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개발 증가 이렇게 딱 증대면 건폐를 가고 용률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률은 100%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기억할 때 봐봐요. 이것도 똑같아. 봐봐요. 아까 계획과정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했어? 개, 사, 패. 도시역 예거지역에 등장하는 개새끼일 때 개도 개사백 기억했어요. 그래, 도시역 예거지역에 개가 떴다 그러면 개사백. 도시역 예거지역에 개가 떴다면 개사백. 이해되죠? 자, 도시역 예거지역에 개가 뜨면 뭐예요? 개사백.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 넣으면 좀 편해집니다.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통과해요. 쭉쭉쭉 넘어가시면 쭉쭉 넘어가요. 넘어가면 어디에 나가느냐? 97페이지 봐봐요. 97페이지 가로 3번이 나올 거예요. 잘 나요? 가로 3번. 용도적 미지정 미세분적에서 행위제한 적용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보인가요? 이건 별표 3개 이상 쳐가지고 시험에 꼭 나오니까 달달달하고 기억하세요.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보세요. 이게 이것이 국토예요. 국토.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이렇게 국토 변형했어. 그래 국토는 크게 아까 몇 가지로 나온다고 했어요. 도시적 하나, 관리적 둘, 농림비 셋, 재난 본지 넷 이렇게 구분 지정한다고 그랬죠. 이거 지정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도시 군관리계 이반 및 결정을 통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도시 군관리계 이반 및 결정을 통해서 이 용도적을 지정합니다. 그때 이런 것들 여기는 도시기다, 관리기다, 농림지기다, 재난 보전지기다라고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미리 도시 군관리계획을 이반하고 이반할 때 이반권자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현장조사 기초조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 의견 청취하다. 이거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게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치고 도시에는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 고시하죠. 이렇게. 그리고 지형대면을 작성 고시한 후에 그 결정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이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할 때 행정청에서 행정력 동원하고 행정비용들이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 중 이렇게 도, 간, 농자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땅이 있는 반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땅이 있는 반면 아직 행정력이 미치 못해서 바로 전국토에 있는 토지 중 아직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결정이 안 난 땅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읽기 편해 도, 간, 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 그렇게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을 약자로 한자로 안일미해서 미지정적 그래 뭐라 한다고요? 미지정적 그래 미지정적 이렇게 그래 대한민국 국토 중에 어떤 땅은 도시로 어떤 땅은 관리적으로 어떤 땅은 농림적으로 어떤 땅은 자연보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반면 네 가지 용도지로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는 땅도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딱 새겨두시 알겠죠? 그것도 딱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약적으로 한자로 뭐라 한다고요? 미지정적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업자가 됐다 아니면 현재 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땅에 대하여 이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오 무슨 용도지 있다고? 내 땅이 과연 어떤 용도로 결정나 있을까? 이렇게 알고 싶어. 그때는 그 토지의 주소 집은 알고 나서 바로 여기에다 대입하면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따라. 토지 용계획 확인서에다가 바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해줘 시군구에서. 근데 이것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거기다 딱 시킨 대로 거기서 클릭만 하면 돼. 알겠죠? 그걸 통해서 봤더니만 여기 보세요. 여름 땅이 여기 농림적이 있어. 아니면 중개를 해주려고 한 땅이 여기 있다 합시다. 아니면 여기 봅시다. 재난 보존이 있어. 그러면 농림적에 있는 토지는 농림적에 소지하고 있으니까 농림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하면 되겠죠? 그런 건축물 건축하고 그의 것은 못 지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농림적에 있다 이 건물 진다 그때는 이 건폐를 통해서 건축면적 규제하고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인 연면적을 규제할 때 용적을 주의하는데 여기 보십시다. 농림적은 아까 건폐를 얼마다고요? 20. 용이 얼마다고요? 80. 이걸 정하면 되겠죠. 농림적이 소지하고 있다면 만약 그 토지가 자연환경 보호전적이 소지하고 있다면 자연환경 보호전적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자 건폐율 규정 그 다음에 용적률 규정을 정하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야 그 토지가 자연환경 보호전적이 있다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초등학교하고 농어가 단독처럼 건축해라고 제안하고 있었고 건폐율 여기 아까 얼마 20을 정해라 그랬고 용적 얼마 정해한다 80을 정해라 그랬으니까 이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나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오 토지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땅의 용도를 봤더니만 국토법상 용도적에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이렇게 써졌어. 그러면 이 땅이 있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 아직 용도가 결정 안 났다라고?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에서는 도, 간, 농, 자로 용도직이 지정될 때까지는
아무런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알겠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있는데 여기 봅시다. 네 가지 용도적 중 가장 보전성이 세다. 함부로 개발 잘 못한다. 그런 땅이 돼요. 자연환경 보전적이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마지막에 자연환경 보전적도 네모치예요. 그래, 네모 쳐가지고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기억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네모 안에 뭐가 들어야 한다고? 그래. 자연환경 보전적이 들어가야 되지. 그 자리에 도시적이 들어왔다, 농림적이 들어왔다, 관리적이 들어가면 땡. 알겠죠? 그걸 기하는 것이 쉬운 겁니다. 다시 한번 머리 짜따서 도간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정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자연환경 보전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을 정하고 그 초등학교하고 농아가 담득들 건축하면 합법적이겠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걸로 믿고 그다음 봐보세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보고 여기 도시역 땅이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죠? 여기 봅시다. 도시역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 지정됐죠? 이렇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 그렇게 그리고 이 주거지역은 다시 몇 개로 쪼개집니까? 6개, 상업적 4개, 공업적 3개, 자연환경 그다음에 녹지역은 3개. 이렇게 딱딱 용도지 이렇게 땅이 확정됐다. 이렇게 딱딱 확정돼 이 안에 있다. 그러면 각각의 지역에 따른 건축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역 중 이런 것들로 아직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땅도 있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도시역이다라는 땅만 있어요. 이런 지역을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 이걸 약적으로 미세분적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미세분적. 아직 세분화 안 됐다. 자, 그러면 이 도시역 내 아직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미세분적이 있다면 이 지역에다가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좋아. 있는데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으면 틀려요. 있는데 이 많은 용도적 중 어디가 가장 보전성이 세다? 오, 그래, 보전 녹지. 뭐라고? 그래, 도시의 세분화된 용도적 중 어디가 가장 세다고 보전이? 보전 녹지. 그래서 보전 녹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여기다 건축하면 된다. 그리고 건폐율은 20, 용적률 80. 보전 녹지역에 적는 것을 그대로 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또 봐봐요. 또 하나 설명하고 체크하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봐봐요. 이 관리역도 보전 생산 계획과를 세분된다고 그랬죠? 그쵸? 뭐라고요? 뭐뭐으로? 보전 생산 계획과로 세분된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 그래. 그래, 이 관리역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래, 계획과지역, 생산과지역, 보전과지로 이렇게 보생, 계로 세부 용도가 확정되어 있는 땅이 있는 반면 아직 셋 중에 어느 하나로 확정이 안된 미세분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리적 중. 알겠죠? 이런 관리적 중 세부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는 그런 미세분적이 있다. 그랬을 때는 보생계로 확정될 때까지 아무런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럼 틀리고 건축을 할수 있는데 세 가지 지역 중 어디가 가장 보전성이 세다? 보전 관리자. 무슨 지역? 보전 관리. 그래서 보전 관리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곳에다 건축하면 되고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적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보전 관리적에 적는 건폐율 20, 용적률 80%를 그대로 적용하면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교재 체크해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자, 도시적 또는 관리적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기다 줄거 봐.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기다.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줄 건나요? 거기다 같은 말로 미세분적 그렇게 써놔. 같은 말로 미세분적. 미세분적. 그래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미세분적인 경우, 그 용도별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용도적이 도시형 경우는 무슨 적에 관한 규정을 한다? 그것다 네모체. 그래. 보전 녹지에다 네모. 관리적인 경우는 무슨 적에 관한 규정을 한다? 보전 관리적. 그것다 네모.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정리할까? 자, 여기 보면 결국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 국토 중 미지정적이 있다. 도시역 중 미세분적이 있다. 관리역 중 미세분적이 있다. 이렇게 미자가 있다, 미자가 있다, 미자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의인화시켜서 미성년자를 미자로 합시다. 미성년자는 어때? 보존해야 되겠어? 반대로 가야겠어? 보존해야지. 그래서 미자 나면 보존이 나온다. 보존 관리죠. 보존 녹지죠. 자연환경 보존죠. 이렇게 기하세요. 알겠죠? 미자는 다 뭐가 따라한다? 보전. 이렇게. 이 미자들은 나이가 보통 16세가 많아. 그래서 28청춘이라고 그래, 그네들 보러. 뭐라 한다고요? 28청춘. 이게 나오죠. 그래, 건폐율은 22요, 용률은 80이 적용된다. 28청춘이 많아요. 이해되죠? 미자는 다 뭘 갖다 적용한다? 보전. 근데 짝짓기 잘해야 돼. 전 국토 중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미정전 자연환경 보전적. 도시역 내 미세분적은 보전 녹지적. 관리역 내 미세분적은 보전 관리적. 이렇게 딱딱 가다를 쳐버렸어요. 이해되죠? 이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별표 3개 이상 넘어가시고 이제 98쪽으로 합시다. 98쪽 보면 용도 지구가 나와 있죠? 찾았나요? 작년에는 용도 지구에서 두 명이 나왔는데, 자, 뭐가 나왔냐? 바로 1번 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박스 오른쪽에서 함정 나왔어요. 명칭. 그래, 명칭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의인은 그대로 복사해서 함정 나왔고, 의인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박스 종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종류를 출제했어요. 아니, 작년에는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종류, 이름. 그 경관층은 세 개 있다. 보고 계셔요? 자연, 시가지, 특화 이런 거 있죠? 이 이름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어, 작년에는. 그래? 그게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렇죠? 했어, 안 했어요? 그렇죠? 경자시특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그 다음에 방자시 이거 했단 말이죠? 했어요. 그 다음에 취자집, 보역중생, 개주상 간복특 생각나죠? 그걸 작년에 출제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왔는가. 명칭을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고 들어왔는가. 그걸 함유로 출제했는데 작년에 수업 들었던 분들은 1초도 안 걸렸다고 그래요.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경자시특, 취자집, 보역중생, 그 다음에 방자시, 그러면 틀리고 방자시까지 나오죠. 특이 나면 틀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개주상 간복특 이렇게 출제했어요. 이름을 알고 있는가를. 자, 그래 이제 이 용도지구 지금 우리는 이 파트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여기 봤어요. 우리가 용도지구 쫙 봤고 이제 용도지구 파트로 하죠. 용도지구. 그래, 98페이지 용도지구. 먼저 의, 아까 조금 전에 용도지구를 쫙 체크했습니다. 우리 토지에다가 용도지구를 쫙 1차로 싹 지정해놨어. 아까 미지정지역, 미세분지역도 있지만, 그렇죠? 그 외에다가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를 정해. 이렇게 용도지구 이미 지정돼 있다. 그러면 그 외에다 중첩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용도지구과 용도지구는 중복 중첩해서 정할 수 있다라는 거 써놓으세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중복 정할 수 있다. 알겠죠? 중복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여기가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농림지역이면 여기다 취락을 정박해서 불하겠다. 자연 취락지구다. 취락지구다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는 어때요? 용도적은 농림지역이고 용도적은 자연 취락지구죠? 이렇게 중복정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복정할 수 있어. 중복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이 땅이요. 추운 주거지역이에요. 추운 주거지역인데 여기 뼈랑 경관이 있어, 경관. 자연경관. 그래, 이게 그대로 보존하고 개발 못하게 막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그 경관을 보존, 형성,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경관지구다라고 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용도지역에 용도주를 중복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자연환경 보존인데 여기에 산속에 빼어난 어떤 폭포 100m짜리가 이렇게 산속에 있었어. 오, 너무 좋아. 폭포, 자연 폭포. 이거 너무 아까와 이대로 나눠놓기는. 그래서 애국 광양도 우리나라 딱 들으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여기서 한 달 동안 달러 어마어마하게 쓰고 놀다 가게 하고 싶어. 근데 산속에 그대로 하면 누가 놀다 가겠어요? 보지도 않고 가버리지. 그래서 여기다 관광 호텔도 멋있게 건축하고 휴양시설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관광 휴양 개발 중이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관광 휴양 개발. 그러면 이 땅은 용도적 자연환경 보존지이죠. 그리고 용도주는 이렇게 관광 휴양 개발 중이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복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중에 용도 지역의 용도주는 중복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지정되게 되는 이유는 봐보세요. 뭐 하려고 그러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이 용도적에 보세요. 준주거용 개발을 허용한 땅인데 그 용도적에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적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하려고. 뭐 하려고? 강화 적용해서 여기 개발 못해 라고 해야 경관을 보존하겠죠. 여기 자연취락주는 이 용도적에 여러 가지 제한을 이거는 완화하겠어. 그래야 이 취락을 정비할 때 약간 쉬워지거든. 그래서 용도적인 제한을 완화하겠어. 여기 자연 보존 엄청 보존 세요. 개발 함부로 못한데 거기다 개발 징조를 딱 정해주면 이 용도적인 제한을 완화해 주겠어. 지지합니다. 그래서 용도주가 9개가 있는데 이 9개 중 어떤 것은 그 용도적인 제한을 강화하게 해서 어떤 용도주는 그 용도적의 제한을 완화하게 해서 지정해가지고 용도적의 기능을 정리해 나가고자 도시군가로 결정한 것이 용도주구제다 이렇게 알았어요. 작년에는 그게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의의가. 그래 의의에서 가다가 용도적 있다 줄 거. 용도적 첫머리 용도주구랑 그따 줄 것이고 용도주구는 2차 용도적은 1차. 그래서 1차 위에 2차가 등장하면 2차가 1차의 제한을 강화 체크 완화 체크 완화 강화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무슨 계로 최종 결정한다?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한다. 그따 포인트 잡고 이제 남으면 할 게 없어요. 의의는 그렇게 받으시고 이제 이 종류가 총 9개 있다는 거. 몇 개 있다고요? 9개. 국토,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합니까?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약적으로 국토개법.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법의 용도주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몇 개 있냐? 9개다. 그 명칭을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명칭을 이렇게 하는 거. 약적으로 우리는 기억해 놨죠? 뭐라고 합니까? 약적으로 경고. 방방 생각나요? 보치계 그 다음에 뭡니까? 특보. 이걸 9개를 이미 표를 드렸을 건데 같이 했을 것이고 했죠? 표 그 표를 좀 몇 번 보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 이 명칭을 기억해야 돼. 경관주구 고도주구 방화주구 방제주구 보호주구 취락주구 개발진흥주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있죠.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이때 옆에 경관지구 지정 목적이 있는데 읽어보시고서 고도지구는 꼭 읽어두셔야 돼요. 고도지구는 가다가 여기다 체크.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입니까? 최저 한도입니까? 최고 한도 그 말. 최저 한도로 바꿔주면 틀린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 고도지구 시행했다면 야 여기다 건물 지을 때에 높이는 이 정도만 하고 초과하면 안 돼. 최고 한도를 딱 규정해서
지정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채관도 꼭 알아주시고, 방화제는 화재의 예방, 방지는 재해 예방, 그리고 보호주는 여러 가지 시설 보호, 이건 뭐, 이건 좀 중요해. 취락주는 바로 취락을 정비하고자 여섯 곳에다 정한다. 여섯 곳. 여섯 곳을 머리 짜따서 계획하라고 했어요. 약조 뭐라고 그래? 녹과 농자 계도. 뭐라고요? 녹과 농자 계도. 이곳이 아니면 지 못해요. 개발 기능은 개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주택 주거 기능, 상가 상업 기능, 공장 공업 기능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물류통 기능, 물류센터 창고, 관광 휴양, 관광 호텔 휴양센터. 이런 것들을 집중 개발을 하고 진행시켜서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 중요표. 특정 용도 제한 쪽은 두 번 출제됐어요. 바로 이거하고 이것을 좀 비교해 두셔. 특정 용도 제한 쪽은 마지막에 특정 시설 제한한다. 못 들게 막겠다, 이거. 무엇이 못 들게 막느냐?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거. 또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협할 수준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이런 것들이 못 들어 규제하겠다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 중인데 이거 꼭 읽어두실 거. 두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가 작년, 재작년도 우리 법에 도입됐는데 이것은 마지막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관됐다 지정해서 그 안에 들어설 건축물 규제를 완화해서 추가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합니다. 거기에다 줄 것이고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 용도 지역에 따만 지정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돼요. 이거 알았어요? 어디다만 지정할 수 있다고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걸 기억할 때 일일계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일일계. 그래 일일계에 따면 여기다 복합용도지구다, 복합용도지구다, 복합용도지구다라고 칭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내에서만 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요. 여기 보십시오. 복합용도지구다라고 칭하면 복합적으로 용도 허용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래 이 땅은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 건축할 수 있고요. 추가로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 건축할 수 있어요. 다만 여섯 가지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따 보겠어요, 그거. 그 다음에 이 일반 공업지역의 복합 용도 지구가 정되면 이 땅에다 일반 공업지역에다 건축할 수 있는 거 건축할 수 있고 추가로 준 공업지역의 허용 능력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과적에는 복합 용도지구가 정되면 계획과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추가로 네 개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시설을 완화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증시 특정 복합용도지구인데 이제 금방 설명한 내용을 뒤에 가서 보고 올까요? 101페이지 있습니다. 101페이지 가서 보십시다. 101페이지 보면 가로 4번이 있죠. 찾았나요? 가로 4번 지정 대상 지역에서 복합용도지구 찾았나요? 어디다만 지정할 수 있다고? 1, 1개 그따 줄 것이고 그리고 105페이지 6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따 써놔요. 105페이지, 106페이지로 넘어갈 거. 넘어가기 전에 박스 안에 3번만 줄 거예요. 박스 안에 3번. 용도적 지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적 전체 면적이 얼마 이하 보내서 복합 용도를 정할 수 있다고 3분의 1. 그거 하나 받으시고 넘어가서 보면 105페이지, 106페이지 나오죠. 10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다 보면 복합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가지고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적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 이런 거죠. 해당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외에 다음에 건축물 중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데 넘어가서 보면 1, 2, 3이 나오죠. 보고 계세요? 거기 1번, 2번, 3번 묶어가지고 복합 용도지구가 정된 경우 그렇잖아요. 복합 용도지구가 정된 거. 106페이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3번 계획까지 보이죠? 세 개를 묶어가지고 복합 용도지구가 정된 게 있으나 그래 복합 용도지구가 정되면 1.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무슨 지역에 허용되는 것을 추가로 허용한다? 준주거지역. 다만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것이라도 6개는 안 된다. 제외된다. 바로 안마시설 안 되고 관람장 안 되고
공자 안 되고 위험물 제작 미처에서 안 되고 동물 매식물 가서 안 되고 장대에서 안 된다.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와 정되면 준 공업지역 허용되는 건축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데 바로 세 개는 안 된다. 안파트, 단란주 및 안마시스, 노유자시스 안 되고 계획과지기에 복합 용도지와 정되면 네 가지가 추가된다. 통과 그냥 읽어보십시오. 통과해도 되고 다시 앞으로 가봐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바로 이 용도지구 99페이지 보면은 다시 이 시행령을 통해서 이게 바로 법률에 있는 거거든. 국토개법률에서 규정하는 용도지구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이게 보면 대통령령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일정한 다섯 개는 세 번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죠. 조금 전에 했었는데 자 이때 경관지구는 다시 세 개로 세 번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름을 경자 따고 뭐라고 하자 경자시트 경자시는 정말 특별해요 라고 할 때 경자시트 그리고 고도지구는 세 번 안 된다 꼭 아시고 방하지구도 절대 세 번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방제기는 두 가지로 세 번 하죠 그렇죠 방자시 그래 자연시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보호주구도 세 번 하죠 약자로 보여중생 보여중생 그래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주구 세 번 한다 근데 취락주구는 몇 가지로 세 번 한가요 두 가지 약자로 뭐라고 그래 취자집 자연 집단 칠학주 세 번 한다. 이때 자 개발 징조도 세 번 가능한데 개발 징조는 다섯 개로 세 번 합니다. 몇 개요? 다섯 개. 개 주산. 개가 주산 입에 물고 한다. 개 주산. 누구한테 배워하냐? 간복트. 그렇죠. 간복트가 누군데? 유관순 누나하고 이승복이 만나서 낳은 특별 아이. 그래 아무튼 개 주산 간복트. 개 주산 간복트 해서 주거 개발 중 산업통 개발 중 관광휴양 개발지구, 복합 개발지구, 특정 개발 이렇게 좀 읽어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정 목적은요. 이 취락지구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 취락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다 마치냐? 녹관농자 이 안에 네 간대다만 칭하고 다른 데다 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장구에다 칭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알겠죠? 이걸 가지고 출제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그거 꼭 받으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넘어가시고 바로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이 나올 거, 가로 2번이 나올 것입니다. 가로 2번을 이번 코스에서 잘 받으세요. 용도지구 추가 3번. 거기 2번. 보고 계신가요? 여기 보십시다. 이제 그만 우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봤어요. 법령에서. 근데 이 법령의 하위규범인 조례란 게 있어. 그래 시도의 조례, 대도시의 조례를 통해서 바로 이 것들 중 필요하면 조례에서 세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조례를 통해서. 여기 봐봐요. 이 시도사가 지네들 시도 내에 있는 땅에다 대도시 안에 지네들 시도 대도시에 있는 땅에다가 필요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세분할 수 있는 게 있어. 뭐가 가능하냐? 이거 여기 보세요. 경관지구는 이미 대통령에서 하나, 둘, 세 개로 세분을 할 수 있다 해놨죠. 근데 필요하면 그다 추가 세분 청할 수 있어. 뭐뭐뭐 경관지구다 이렇게.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요.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도 조례를 통해서 뭐뭐뭐 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세분 청할 수 있어요. 세 번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것도 조례로 세 번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례로 세 번 지정할 수 있는 게 이건 추가 세 번, 이건 세 번 지정했는데 세 번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했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를 약자로 경, 중, 특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경, 중,
이건 뭘로 세분할 수 있다고? 절에. 절에 딱 포인트 잡아요. 절에. 절에. 절에 딱 포인트 잡았어요. 그래, 우리가 이 법령을 공부할 때 이런 명칭을 공부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경관주가 자연도, 시가지도, 특화도 아닌 무슨 시계 경관주가 있어. 야, 시야에 가리지 않도록 해. 이렇게 규제한 땅이 있거든. 그걸 시계 경관주. 이런 것들은 조례로서 추가 세분 칭했던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도 보겠는데요. 가로 3번이면 방재주가 나와있죠. 보고 계신가요? 이 풍수의 산사태, 지반 붕괴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방재주인데, 이 방재주, 여기 보세요. 이 아홉 가지 중 유일하게 이것만은, 야,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다면 너네들 지역이 있다, 이걸 꼭 칭해서 안전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안전사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방재주는 의무적 지정의 경우를 두고 있어요. 야, 꼭 칭해라. 어떤 자에게 의무를 하고 있냐? 시도사, 대도시장. 누구한테요? 시도사, 대도시장. 너네들 지역 여건상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은 방제를 꼭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한다, 해야 한다, 체크.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어떤 지역이냐? 박스 안에 1번만, 2번만 봐봐요. 풍수의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에 몇 해 이상 발생했다? 2회 이상 발생하고,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 지역이 있다면 바로 방제 지구 지정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해라. 박스에 이 경우 그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할 때에 도시군가 내에는 해당 방제주의 재해 저감 대책, 저감은 줄인다 그 말이거든. 재해를 줄인 대책을 꼭 포함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4번 용도주 안에서 행위자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